안녕하십니까. 엑소호트입니다. 오늘 2월 9일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이즈 제도에서 지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1월부터 현재 2월 9일까지 4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이즈 제도에서 오늘 2월 9일 16시 07분 58초에 지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아우가섬, 이즈제도 아우가섬의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즈제도는 일본 도쿄도에 속하는 화산군도이며 후지화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즈제도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35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즈제도의 아우가섬이 82cm 움직였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폭발은 후지산일까 아니면 백두산일까? 후지산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백두산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다음 대폭발은 후지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즈 제도 같은 경우는 올 1월 6일 날 4.9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1월 1일 시모다 4.9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월 2일 지바현 4.7, 1월 3일 오키나와 5.0, 5.1, 홋카이도 4.2, 다음 1월 6일 날 이즈 제도에서 4.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발생한 지진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맨 처음으로는 홋카이도 요나쿠이니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홋카이도 시즈나의 후루카와에서 두 번째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큐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네 번째로는 일본의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오늘 하루 네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고 1월부터 현재 2월 9일까지 4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은 아마 지진학자분들도 대부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사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작년 팬데믹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 자체도 사실은 기존에 정말 우리가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런 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경험을 못해 왔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 독감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고요. 사실 작년 2월에 시작이 됐죠. 그 팬데믹이요. 1년 됐는데 이제 구정이고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1년을 맞이하는 이 팬데믹의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자연, 이것도 하나의 그 대자연의 재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어떠한 그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재해 중에 하나고 또한 최근에 작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이러한 지진들, 이러한 화산의 폭발들, 그 다음에 이상기후들, 비단 단순히 온난화라든지 기타 어떤 그러한 상황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재난재해들이 너무 기존에 봐왔던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 빙하가 떨어져가지고 댐이 터지면서 홍수로 2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메뚜기 떼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이런 일도 있고요. 현재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또한 지진들 역시 이제까지는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은 후지산 폭발에 대한 부분, 이 바누아투
라인이 움직이면서 일본의 대지진이 서막이 지금 우리가 시작이 이미 됐다. 이제 곧 표현하긴 좀 일본 분들 죄송해서 제가 말하려고 그러죠. 하여튼 바누아투 법칙에 따라서 지금 최근의 상황은 또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비단 바누아투 법칙을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바누아투, 통가, 뉴질랜드 이러한 라인만을 보고서 얘기할 부분보다는 최근의 상황은 그 어떤 단어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칠레 6.7의 4일 전에 칠레 6.7의 강진, 칠레는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중국 4일 전에 지진, 맞는 말씀이죠. 지진도 중국도 자주 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대만 역시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이죠. 지금 대만이 1월 이후로 11번 발생이 됐죠. 네. 이런 자연 현상들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것들하고는 저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미국의 폭설이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홍수, 남미에도 홍수 하나고, 그다음 러시아의 브리자드라든지 뉴욕이 얼마 전에 그 브리자드, 그다음에 브라질과 제가 보여드렸죠, 그 멕시코의 어떤 희한한 지진음 같은 그런 희한한 구름. 최근의 현상들은 정말 어떤 큰 자연재해를 우리가 맞닥뜨릴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어떠한 시그널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요. 물론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같은 이런 화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폭발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폭발이라든지 아이티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났었는데, 과거에 그때 2010년도 아이티 대지진 그때도 있었고요. 최근도 지진이 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도 많은 지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예, 그 전에도 한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베 뭐 계속 있었어요. 제가 방송을 듣던 2016년도 4월 4일에 있었던 그러한 구마모토 지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지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어떠한 말만 가지고서는 최근의 상황들은 너무 좀 불안하다,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지금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느끼는 건 대동소이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보면 화를 내게 되고, 웃기는 상황은 웃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화내고 우는 사람은 없죠. 진짜 어떠한 뭐 진짜 어떤 인성이 이상한 분 말고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선 사람 웃어요. 슬픈 걸 보건 슬픔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모든 지질학자분들이 똑같이 분명히 일본의 대지진이 임박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할 겁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비단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분명하게 대부분의 지질학자들, 지금 그 도쿄 올림픽이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질학자분들이 차마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 그 자료들을 보면, 최근에 뉴스미디어에서의 그런 노티스들을 보면은 일본 지질학자분들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을. 하지만 많은 일본 지질학자들이 지금은 입을 좀 함구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진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죠. 일본이 이미 한번 셧다운 연기했어요. 도쿄올림픽을. 근데 지금 또 연기해서 미국에서 또 대신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취소 또 해라 이런 분위기에 지금 지진마저 여기서 일본이 얘기해버리면, 더더군다나 지금 태평양으로 뭐 그 오염수 버린다는 얘기까지, 후쿠시마에 원전에 그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어떤 그런 아규먼트가 있는, 이런 아규먼트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비단 한국과 일본의 이런 대립적인 문제, 뭐 그런 부분만, 무슨 중국과 일본의 대립적인 문제, 러시아와 일본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되는 것들, 50도의 한파로 막 중국이 얼어붙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뭔가 과거와는 좀 다른 느낌들을 다 이렇게 받는 거죠. 2주일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용오름 현상, 그 용어 거기 2주일 전에 인도네시아 자바에 용오름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막 불안해요. 그게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들이 그 용오름이 생기면 대지진이 난다는 그런 학설이 있대요. 그런 학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네들끼리 내려오는 민간의 어떤 전통이 있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온대요.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엔 뱀이 내려온다면서요. 대지진 전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도쿄 상공의 유성이 작년 7월, 9월, 11월, 올 1월 네 번 출연했죠? 네 번이나 출연했어요, 도쿄 상공이.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그 도쿄에 무지개 구름이 떴었죠? 무지개 구름은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기 어디죠? 그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 쓰촨성 대지진 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바로 그 얼마 전으로 해가지고 그 스촨성 대지진이 있었죠. 그 8.0에. 그 8.0 규모의 그 대지진 발생 8분 전에 무지개 그림이 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작년 7월인가 8월에 무지개 그림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그널이 일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진학, 전 세계 지진학자들이 차마 말을 못할 뿐이에요. 왜? 일본이 이미 수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2011년도에 그런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이후 또 어때요? 구마모토 대지진도 있었죠. 고베 한신 대지진, 수많은 화산이 폭발하고 거기다가 지금 후지산마저 폭발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후지산 폭발하면 난카이 트러프 같이 폭발하죠. 그러면 제2의 관동 대지진, 도쿄 수도 직하 지진 폭발하겠죠. 그러면서 당연하게 바로 옆이니까 혼슈 대지진 폭발하겠죠. 당연히 그 옆에 홋카이도 폭발합니다. 그 옆에 오키나와 트러프, 오키나와 트러프도 폭발하겠죠. 류코 해구마저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일본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나 오늘 또 안 좋은 얘기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